안녕하세요, 별아입니다. 저는 밖에 나갈 때 꼭 하고 나가는 게 악세사리인데요. 악세사리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계절에 상관없이 뭔가 허전할 때 악세사리 하나만 해줘도 룩의 완성도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세사리는 좋아하는 브랜드들에서 신상품 나올 때마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두는 편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 잘 하고 다니게 되는 악세사리들을 조금 추려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목걸이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타티아나 제품인데요. 이 프레즐 펜던트가 흔하지도 않고 귀엽게 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우선 이 펜던트 크기는 약간 작지만 프레즐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뭔가 프레즐 펜던트만 있었으면 약간 심심했을 것 같은데 골드 색상 볼이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골드 색상 볼은 움직이는 거라 원하는 위치에 조절해 줄 수 있어요. 확실히 이런 귀엽고 작은 펜던트는 멀리서 봤을 때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마주보고 앉았을 때 귀여워서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목걸이 귀걸이 세트로 하면 더 귀여울 것 같아서 귀걸이도 구매해봤는데요. 타티아나의 프레즐 모양의 귀걸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심플하면서 귀여워서 이걸로 구매해봤는데요. 프레즐 모양 밑부분에 작게 진주도 박혀있어서 너무 귀엽고 이것도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목걸이랑 귀걸이랑 세트로 해주면 정말 귀여워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모이모이 제품입니다. 장미 모양 펜던트에 진주알이 하나 같이 달려있는 목걸이고 진주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여성스러운 옷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파갱룩 입었을 때 같이 해줘도 될 것 같고 이게 좋은 게 그냥 줄을 당겨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펜던트 크기는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헤이 제품인데요. 스네이크 목걸이에요. 요즘 목걸이를 두세 개 레이어드해서 많이 차잖아요. 그럴 때 해주기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목걸이들이랑 레이어드할 때 활용해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골드 두 가지 색상 다 구매했고 이거는 단독으로 해줘도 여리여리한 느낌이라 너무 예뻐요. 다음은 어거스트 하머니 제품입니다. 리본 모양의 목걸이인데요. 펜던트 크기가 큰 편이라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줄 길이 조절이 안 돼서 가끔씩 상의 목 파짐에 따라서 애매하게 살이랑 상의 경계에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 많이 파진 옷이나 아니면 겨울에 목폴라 같은 거 입을 때 포인트로 착용하기 너무 좋아요. 다음도 리본 모양 목걸이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목걸이보다는 작은 크기고 이거는 리본에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매주는 형태라 혼자 차기도 쉬워요. 줄 부분은 실버는 아니고 반짝이는 꼬임줄 같은 거예요. 줄이 반짝이는 소재라서 그런지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손이 자주 가는 목걸이에요. 다음은 사슬 모양의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얌전한 목걸이만 있는 것 같아서 구매해본 건데요. 너무 투박한 느낌이라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길이를 짧게 해서 이렇게 초커처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길게 해서 목걸이처럼 착용해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입니다. 이것도 방금 소개해드린 체인 목걸이만큼은 아니지만 목걸이 줄이 두툼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투박한 느낌은 있어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고 펜던트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 달려있는 볼이 핑크색인 걸로 구매했는데 다른 색상들도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어요. 제가 골드는 잘 안 어울리는 편이라서 주로 실버 색상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골드가 더 잘 어울리는 옷을 입거나 체인 가방 중에 골드로 된 가방을 멜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골드 액세서리를 하는 게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골드 색상 액세서리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먼저 골드 볼이 달린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바이위켄드 제품인데요. 골드 색상 볼이 진주볼이랑 같이 달려있어서 캐주얼한 룩뿐만 아니라 여성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리고 하객룩 입었을 때 활용해주기도 좋아요. 다음은 리본 모양의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타티아나 제품인데요. 리본 모양의 목걸이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뭔가 깔끔하면서 심플한 골드 색상 리본을 구매하고 싶어서 골라봤고 데일리하게 하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리본도 진짜 리본 묶은 것처럼 입체감 있는 리본이라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롱한 기장의 목걸이들인데요. 롱한 기장의 목걸이들은 여름에는 무지 나시나 반팔티에 해주거나 겨울에는 목폴라 입고 해주면 심심하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돼서 그런 식으로 자주 하고 다니는데, 먼저 SCL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자주 하고 다니는 목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팅이 있는 티셔츠보다는 무지를 좋아하는데, 그럴 때 이 목걸이만 하나 해줘도 룩이 확 살아나거든요. 제가 SCL 제품을 좋아하는데, 보시면 목걸이 줄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골드로만 되어 있는 거랑 실버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실버에 골드로 포인트 들어간 버전으로 구매했거든요. 이렇게 골드랑 실버 조합의 목걸이가 좋은 게 귀걸이나 벨트를 실버에 맞춰도 되고 골드에 맞춰도 돼서 활용도가 정말 좋아요. SCL 제품 중에서는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서 구매해봤습니다. 다음은 헤이 제품인데요. 이런 롱한 기장의 목걸이를 생각보다 자주 하게 돼서 이것도 구매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최대로 늘려준 다음에 그냥 착용하고 길이 조절도 그냥 줄을 당겨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그리고 실버 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줄이 내려와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은 데노 제품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롱한 기장의 목걸이들이 캐주얼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의 목걸이예요. 이것도 이렇게 줄을 늘려준 다음에 착용하고 원하는 길이로 편하게 조절해줄 수 있어요. 다음은 골드 색상 목걸이인데요. V 제품이고 약간 통통한 물방울 모양의 펜던트예요. 이 제품은 60cm랑 70cm 중에 길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60cm로 구매했고 딱 가슴까지 내려오는 기장입니다. 저는 베이지처럼 웜한 색상의 상의 입었을 때 착용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비즈로 된 목걸이들인데요. 비즈 목걸이가 여름에도 많이 착용하지만 사계절 착용하기 좋거든요. 먼저 헤이 제품입니다. 초커 같은 스타일인데요. 목이 짧으신 분들은 초커 했을 때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비즈 크기가 2mm로 작은 편이라서 평소에 초커가 안 어울리셨던 분들도 도전해보기 좋고, 큰 비즈가 안 어울리셨던 분들도 도전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실버 볼이 달려있어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목걸이예요. 다음은 카인더 베이비 제품입니다. 이것도 비즈가 작은 편이고 가운데 작게 스퀘어 모양으로 검정 큐빅이 박혀있어요. 이거는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도 좋고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예요. 다음은 SCL 제품입니다. 요즘 비즈 목걸이들이 너무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구매해봤는데요. 이렇게 검정 비즈 쪽만 있었으면 흔한 디자인이 될 뻔했는데, 한쪽은 검정 비즈로 되어 있고 한쪽은 진주로 되어 있어서 흔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옆쪽에 SCL 로고가 달려있는 것도 멋스러워요. 비즈 목걸이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해봤어요. 다음은 에나플레어 제품입니다. 리본 모양의 목걸이인데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는 목걸이라서 이거 착용해주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포인트 주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 모두 구매했어요. 블랙 색상은 반짝이는 비즈 느낌인데, 화이트 색상은 비즈보다는 진주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화이트는 쿨한 느낌의 진주보다는 웜한 느낌의 진주입니다. 이거는 오늘 룩이 뭔가 심심하다거나 오늘은 뭔가 화려하고 싶다 할 때 착용하고 있어요. 리본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착용해도 되고 살짝 옆쪽으로 오게 착용해줘도 돼요. 다음은 레드 색상 비즈입니다. 이거는 타티아나 제품인데요. 다른 브랜드들에도 이런 레드 색상 비즈 목걸이가 있는데, 제가 타티아나 제품으로 구매한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존재감이 크고 튀는 색상 액세서리가 잘 안 어울리는데, 튀는 레드 색상에 비즈 크기까지 크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타티아나 제품은 비즈 크기가 4가지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작은 크기인 4mm로 구매해서 너무 만족하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레드 색상이라서 확실히 포인트 주기 좋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자주 착용하고 있어요. 심심한 룩에 레드로 포인트 주기도 좋고, 레드 색상 가방 있으시면 같이 깔맞춤해서 매주기도 좋아요. 그리고 편하게 줄 길이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헤이 제품입니다. 제가 레드 색상 목걸이를 생각보다 잘하고 다녀서 약간 다른 스타일도 구매해본 건데요. 이거는 가운데 장미 모양 펜던트가 달려있어요. 색상은 버건디에 가까운 레드 색상이고, 방금 보여드린 레드 색상보다는 진한 레드입니다. 다음은 핑크 색상 비즈입니다.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이고
흔하지 않은 색상의 비즈 목걸이를 사고 싶어서 구매해봤는데요. 약간 반짝이는 느낌의 비즈라서 여름에 착용해도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기도 정말 편해요. 이거는 다른 색상들도 너무 예뻐서 다른 색상도 다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진주 목걸이들입니다. 이거는 타티아나 제품인데요. 여름에는 진주가 살짝 더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주알 크기도 3mm로 작은 편이고 가운데 리본이 달려 있어서 여름에 착용해도 더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진주에 리본이 있어서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느낌의 목걸이입니다. 이 리본이 너무 귀여운데 조금 약해 보여서 부러지지 않게 잘 보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편하게 당겨서 줄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드나잇 모먼트 제품입니다. 이거는 진주알 크기가 살짝 큰 편이에요. 근데 진주에도 쿨한 느낌의 진주가 있고 웜한 느낌의 진주가 있잖아요. 이거는 쿨한 느낌의 진주이고 가운데 실버로 하트 펜던트가 있어서 그런지 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해줄 수 있어요. 웜한 느낌의 진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쿨한 느낌의 진주예요. 그리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기도 정말 편해요. 다음은 반지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이유캔드 제품입니다. 바이유캔드에 예쁜 반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너무 볼드한 느낌보다는 심플한 느낌의 반지를 좋아해서 2mm 굵기로 골드 실버 두 가지 구매했습니다. 이런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데일리하게 착용하기도 좋고 다른 반지들이랑 레이어드 해주기도 좋아요. 이렇게 얇은 반지들은 여러 개 껴줘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좀 반지를 많이 끼고 싶은 날 활용해주기 좋아요. 이것도 바이유캔드 제품인데 웨이브 모양의 볼드한 반지입니다. 이것도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고 다른 반지들이랑 같이 활용해주기도 좋아요. 이런 볼드한 반지들은 원래 착용하는 호수보다 살짝 크게 하셔야 잘 맞아요. 다음은 헤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개가 한 세트로 판매되고 있고 얇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예뻐서 구매해봤는데요. 이거는 프리 사이즈라서 여러 손가락에 착용하기도 편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좋더라고요. 다음은 모이모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하트 모양이라서 귀엽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고리 부분은 얇은 편이라서 투박한 느낌 없이 귀엽게 착용하기 좋습니다. 하트 가운데는 모이모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다음은 SCL 제품입니다. 제가 큐빅이 박힌 반지는 없어서 구매해봤는데요. 가운데 작게 로고가 있는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나름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다른 반지들이랑 같이 활용해주기도 좋아요. 다음은 귀걸이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헤이 제품인데요. 기본 링 귀걸이에 앞에 꼬임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데일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귀걸이고 어디든 매치하기 정말 좋아요. 다음은 타티아나 제품입니다. 리본 모양에 하트 모양 진주가 박힌 귀걸이인데요. 여리여리하면서 진주가 박혀있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캐주얼 룩뿐만 아니라 여성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리는 귀걸이에요. 이것도 리본이 조금 약해 보여서 보관할 때 조심해서 보관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헤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레드 색상 목걸이랑 같이 착용하려고 구매했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3mm랑 8mm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사이즈가 큰 게 잘 안 어울려서 3mm로 구매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근데 또 8mm는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래도 레드 색상이라서 작게 포인트 주기 좋아요. 다음은 SCL 제품입니다. SCL 로고 모양 귀걸이인데요. SCL이 이런 볼드한 귀걸이가 또 예쁘잖아요. 이렇게 귀를 감싸는 모양의 귀걸이는 흔하지 않아서 구매해봤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고민했는데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 더 예쁜 귀걸이예요. 다음은 골드 귀걸이들입니다. 이거는 헤이 제품인데요. 베이직한 링 귀걸이라서 데일리하게 하기도 너무 좋고 볼드하다 보니까 확실히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데일리하게 하기도 좋으면서 멋스러운 느낌의 귀걸이입니다. 이거는 프리모떼 제품인데 너무 볼드하지 않으면서 데일리하게 하기 좋은 귀걸이를 찾다가 구매했어요. 이것도 데일리하게 하고 다니기 정말 좋아요. 다음은 타티아나 제품입니다. 리본 모양 귀걸이인데 드롭 느낌으로 낼 수 있는 귀걸이에요. 진주를 껴주고 귀 뒷부분에 리본을 걸어주고 막아주는 형태예요. 리본에 걸어주는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귀 모양에 맞게 걸어줄 수 있어요. 진주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여성스러운 느낌의 귀걸이인데요. 근데 이게 리본이 얇아서 약하더라고요. 저는 리본이 한번 부러졌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귀걸이라서 하나 더 구매한 건데요. 너무 예쁘지만 보관할 때 잘 보관해줘야 되고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줘야 되는 귀걸이예요. 다음은 빈티지 할리우드 제품입니다.
제가 가진 귀걸이들이 너무 얌전하고 데일리한 느낌이라서 좀 화려한 귀걸이를 도전해보고 싶어서 구매한 건데요. 하얀색 비즈로 되어 있는 링 귀걸이라서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해주기 좋더라고요. 확실히 존재감 있고 눈에 띄는 스타일이라서 포인트 주기 정말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진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액세서리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